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소프트웨어과 한승원입니다. 저는 이제 공개된 라마 모델을 기반으로 이 온디바이스 환경에서 대화형 언어 모델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목표를 좀두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 목표는 이제 공개된 라마 모델을 활용해서 로컬 환경에서 대화형 언어 모델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자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공개된 라마 모델이 굉장히 여러 가지 좀 베리에이션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좀 비교해 가면서 자신의 환경과 목표에 적절한 언어 모델을 활용할 수 있는 법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사전 준비 사항으로는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애플 실리콘 기반의 macOS가 설치된 컴퓨터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물론 이제 비슷하게 윈도우스도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이 영상에서는 이제 macOS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플 실리콘 기반의 macOS에서 이제 공개된 라마 모델을 돌리게 될 건데요. 여기서 이제 CPU 연산이 아니라 GPU 연산을 좀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기본적으로 Xcode 커맨드 라인 툴스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돼서 이거를 좀 미리 설치가 안 되신 있으신 분은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보통 일반적으로 맥북에서 개발을 좀 해봤다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기본적으로 LLM 모델을 이제 돌리는 거다 보니까 어떤 내용들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기계학습이나 인공지능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이 조금 필요합니다. 네, 이 정도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공개된 라마 모델 기반으로 온디바이스 환경에서 대화형 언어 모델을 활용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라고 하면 일단 그 대화형 언어 모델이 어떤 건지를 좀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그 대화형 언어 모델은 그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챗GPT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실제로 챗GPT에서 챗GPT 4 옴니 모델에서 이제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과 이완용 교수에 대해서 알려줘 이러면 이제 이 챗GPT가 여러 가지 있는 자료하고 사이트들을 조사해서 이완용 교수님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정보들을 이렇게 알려주죠. 이게 바로 이제 대화형 언어 모델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대화형 언어 모델은 이제 사실 챗GPT라고 하는 그러니까 챗GPT를 활용을 한 거고요. 저는 이제 챗GPT를 활용하기보다는 이제 라마라고 이제 페이스북에서 공개된 그 LLM 모델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온디바이스 환경, 즉 이제 자신의 컴퓨터나 노트북 환경에서 실행을 해서 이런 언어 모델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약간 왜그 자신의 온디바이스 환경, 즉 자신의 노트북이나 컴퓨터에서 이 LLM을 돌려야 되냐, 그냥 챗GPT를 쓰면 안 되는 거냐,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 있어요. 네, 이게 왜 의미가 있고 왜그 챗GPT를 사용하는 거와 다른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그 온디바이스 환경에서 LLM을 돌리면, 그러니까 언어 모델을 사용하면 좀 크게 한 3개에서 4가지 정도의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강화인데요. 그 여러분 챗GPT를 사용하시면 기본적으로 그 유료 계정을 사용하셔도 여러분이 뭐 어떤 요청을 하거나 쿼리를 한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 데이터는 그 챗GPT에서 학습용으로 사용을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떤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고 약간 수정을 하고 평가를 하고 이런 것들이 학습 데이터로서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좀 민감한 정보를 좀 물어보고 싶다. 아니면 내가 어떤 개인 정보가 담긴 파일이나 자료 같은 거를 포매팅하고 싶다. 이럴 때그 챗GPT를 사용하시면 좀 위험합니다. 근데 이제 온디바이스 환경에서 사용하면 내 컴퓨터에서 모델이 연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외부로 유출될 일이 전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강화 관점에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또 이제 오프라인 기능 관점에서 또 유리한데요. 그 챗GPT 사용하시다 보면 챗GPT가 가끔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동을 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때 작동을 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아예 사용을 못 하게 되죠, 챗GPT를. 그리고 추가적으로 뭔가 챗GPT에 보안 문제가 있거나 뭔가 윤리적 문제가 있을 때 급하게 이제 이걸 닫아놓는 경우도 생겨요. 그때는 이제 LLM 아예 사용을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이제 서버에서 이제 LLM 연산을 해서 우리는 이제 결과만 받아서 보는 거기 때문에 아예 사용이 불가능한데, 온 디바이스에서 이런 대만 언어 모델을 돌리게 되면 이제 인터넷 연결이 없는 상황에서도 AI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노트북 같은 데에서. 그래서 굉장히 유리하고, 또 이제 챗GPT가 죽는 것 같은 리스크를 생각을 아예 안할수 있죠. 그런 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맞춤화 및 개인화인데요. 이게 LLM 모델이 사실은 이제 챗GPT 같은 거는 정말 이제 기본 세팅으로만 사용을 하는데요. 사실 그 사용자가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이따가 좀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런 어떻게 하면 그거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챗GPT 같은 이제 네트워크 기반의 된 LLM 서비스에서는 조절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보안상의 이유도 있고 약간 좀 컴퓨테이션 컴플렉시티가 너무 높아지면 이제 비용이 높아지니까 막아놓는 것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온디바스에서 저희 LLM을 돌리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걸다 커스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굉장히 큰 장점이 있어서 온디바이스 환경에서 공개된 이제 라마라고 하는 모델을 한번 돌려보는 것을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굉장히 큰 단점 중 하나죠. 챗GPT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20 세금까지 포함해서 월에 22달러를 내야 됩니다. 한화 한 3만 원 정도 되는데요. 굉장히 비싸죠. 근데 이제 라마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내부 로컬에서 돌리면 무료입니다. 모델도 무료로 공개되어 있고요. 마음대로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도 유리하다라는 점 한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라마가 뭐냐? 이제 라마는 이제 Large Language Model의 약자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옛날에 페이스북이라고 불렸던 지금의 메타에서 개발한 그 언어 모델입니다. GPT 같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의 성능이 GPT에 크게 뒤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제 GPT와 비슷하게 트랜스포머 기반으로 만들어진 그 언어 모델입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챗GPT에서 많이 한 번씩 해보셨던 텍스트 생성, 번역, 요약, 질문, 답변 같은 것들을 잘 수행하는 편입니다. 그이 라마 파일을 실제로 이렇게 컨피규레이션해서 돌리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 이제 깃허브에 보시면 라마 파일이라고 해서 모질라 5초가 개발한 어떤 도구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마 같은 이제 대규모 언어 모델을 좀 실행하기 쉽게 파일 형식으로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걸 활용해서 온디바이스에서 한번 대화형 언어 모델, 라마라는 대화형 언어 모델을 한번 사용해 보는 것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런 라마 파일들을 실행하기 위한 그 requirements들이 있는데요. 자, 저희는 이제 macOS 기준으로 설명드린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줄을 보시면 macOS가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데 윈도우나 뭐 리눅스 같은 데서도 충분히 실행이 가능하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macOS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지만 윈도우 사용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따라 하시면 또 비슷하게 따라 하시면 이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CPU는 AMD 64, ARM 64둘다 지원을 합니다. 이제 맥북, 애플 실리콘 맥북 같은 경우에는 ARM 64 기반이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활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라즈베리 파이도 이제 최신에 나오는 것들은 ARM 64 기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실제로 라즈베리 파이에서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라즈베리 파이를 서버처럼 활용하셔서 이거를 돌리고 그 노트북에서 원격 접속해서 사용하셔서 배터리 효율을 좀 늘리시는 분들도 실제로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제 보안 문제도 사라지고 이제 약간 배터리 문제도 조금 확실히 해결되는 나만의 정말 챗GPT를 만들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번 실습에서는 이제 맥북 프로 환경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온 디바이스에서 돌리는 거를 일단 1차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GPU 서포트인데요. 이제 뭐 인공지능이나 뭐 기계학습 이런 과목들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라지 랭귀지 모델 같은 걸 돌리는 건 기본적으로 행렬 연산들이고요. 그리고 이런 행렬 연산들은 이제 GPU가 CPU보다 확실히 연산이 유리합니다. 이제 병렬 연산이 되기 때문에 GPU가 연산에도 유리하고 효율적인데요. 그 저희 아시다시피 이제 애플 실리콘에서도 여기 왼쪽에서 보시면 이게 제가 쓰는 컴퓨터 M1 프로의 칩인데요. 보시면 이제 뭐 GPU가 따로 이렇게 있죠. CPU와 다르게. 그래서 이 GPU를 활용해서 병렬 연산하면 훨씬 이제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GPU를 저희는 실제로 활용을 해볼 거고요. GPU 활용하기 위해서는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Xcode 커맨드 라인 툴스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래야 좀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좀 설치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윈도우 유저분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리드미를 좀 보여드릴 텐데 리드미 자세하게 어떻게 하면 설치할 이거를 이제 그래픽 연산 장치를 좀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NDB하고 AMD별로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컨피규레이션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링크를 접속을 하시면 이제 라마 파일이라고 하는 라마 모델을 좀 쉽게 활용이 가능하게 이제 파일 형태로 만들어 놓은 파일들이 있는데요. 그거 보면서 실습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PPT 파일에 있었던 링크 접속하면 이런 GitHub 주소가 나오게 되고요. 라마 파일이라는 GitHub 레포지토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라마 모델을 좀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파일 형태로 만들어 놓은 오픈소스이고요. 저희는 이제 굉장히 이제 기본 라마 모델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모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제 기본 파일로 한번 이제 처음에는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퀵스타트 가이드 보시다시피 여기 있는 기본 파일을 기본적으로 받아주시면 되겠고요. 4.29기가라서 다운로드에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잠깐 일시 중지하시고 다운로드 받으신 이후에 이제 다시 재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미리 다운받은 게 있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macOS 기준으로 보시면 제가 여기 이제 다운을 받아놨는데요, 미리. macOS 기준으로 보시면 이제 터미널을 하나 띄우시고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속시원에 배웠던 파일 명령을 해서 봤을 때 실행 권한이 없습니다. execution 권한이 없는데 그래서 이거 execution 권한을 한번 바꿔줘야 됩니다. 여기 나오신 것처럼 오픈소스 수업에서 배웠다시피 ch 모드 활용하셔서 이 파일에 실행 권한을 좀 부여를 하시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실행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죠. 그리고 실행 파일이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뀌면 이제 실행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럼 이제 그냥 이렇게 끌어서 터미널에서 실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GPU가 이렇게 잡히죠. 아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커맨드 라인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GPU가 잡힌 거고 저걸로 연산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네, 이런 식으로 로컬호스트 주소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라마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페이지가 하나가 뜨게 되고요. 이걸 활용해서 이제 실습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굉장히 많은 설정 페이지들이 보이는데요. 이것들은 제가 좀 나중에 설명을 하도록 하고 일단은 이제 랭귀지 모델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일단 say something에다가 hi 같은 거 넣고 send를 누르시면 여기 이제 프로그램과 이제 모델과 이제 소통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랭귀지 모델이 결과를 출력하는 것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챗GPT 같은 데에서 지원하는 어떤 기능들은 다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어떤 것들이 지원이 되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네, 뭐 이런 식으로 뭐 오션에 대한 크리에이티브 폼을 써달라 이런 식으로 전송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 오션에 대한 폼 같은 거를 써주기도 하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게 CPU하고 GPU의 유틸라이제이션인데 이거를 요청을 하면 이게 올라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온 디바이스에서 이것들이 다 처리가 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요청들이나 결과값 같은 것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온 디바이스에서 연산이 되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이걸 활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션에 대한 뭐 크리에이티브 폼 같은 걸 써달라 이런 식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sentence completion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future of AI is 뭐 이런 식으로 sentence complete 해달라 이런 식으로 요청을 보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네, 글을 완성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코딩 같은 것도 굉장히 잘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파이썬 펑션 뭐 이제 factorial number 같은 거를 calculate하는 파이썬 펑션을 하나 만들어 달라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해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잘 짜줍니다. 어떻게 실행해야 되는지 잘 알려주게 되고요. 그리고 뭐 HTML 페이지 같은 거 짜달라 그래도 굉장히 잘 짜주게 짜줍니다. 보시면 유틸라이제이션이 이렇게 올라가죠, 연산을 할 때. 가끔 이럴 때가 있는데요. 그러면 한번더 이렇게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잘 나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제 HTML 같은 것도 코딩을 잘 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한글도 잘 지원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한글로 쿼리를 해도 약간은 좀 시간이 걸리지만 그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쿼리를 하면 한글로도 이렇게 잘 답변을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예제를 좀더 해보겠습니다. 그 라마 모델에서는 이제 업로드 이미지도 좀 지원을 하는데요. 네, 간단하게 사과 이미지 같은 거 업로드해서 설명해 달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네, 빨간색 사과고, 뭐,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제공해 주시는 걸볼수 있죠. 네, 이렇게 이미지도 업로드해서 이런 식으로 모델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